주님, 감사합니다.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. 딸아,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. 이제 평안히 돌아가거라. 주님, 감사합니다. 18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은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고 했습니다. 주님,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소서. 또한 이 여인처럼 주님, 제가 주님의 옷을 만집니다.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.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치료의 영이 임하사 저에게 있는 모든 악령들을 내몰아 주시옵소서. 질병을 일으키는 악령들 내몰아 주소서. 특히 주님, 그 코로나 백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저는 시달리고 있사오니 주님,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저에게 여호와 라파 저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.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꼭 잡고 나아가겠습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바라크.